자,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테마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전 관련주인데요. 우선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윤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19기에 대한 부분을 수명 연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원전 관련주가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원전은 윤 정부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한 개입니다. 빅3가 있죠. 하나가 이제 원전, 하나가 건설,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방산이라고 보는데, 이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자원에 대한 상당한 부족화를 겪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효능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현재는 이런 원전 관련주에 대한 연속적인 매기세가 쏠릴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 원전 관련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흐름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한전산업 같은 기업들은 5,400원대 공략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4배 가까이가 올랐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 우진도 단기간에 30% 정도 수익이 났던 기업들인데, 지금 이대로 꺼지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가 판단했을 때좀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눌림목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추세 추종에 대한 매매 방법을 좀더 진행을 해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음식료 관련인데, 자,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세계 식량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식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옥수수, 대두, 설탕, 뭐 소맥 관련한 직접적으로 수입과 수출하는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한 번씩 들썩거렸다면, 지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가공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옥수수라든지 또는 이제 대두 관련해서 사료 관련주가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가공시킨 업체들, 샘표나 샘표식품이나 또는 삼양식품의 대상 같은 기업들도 바닥의 주가가 바뀌고 있고요. 크라운제과도 물론 윤 정부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과자라는 것은 또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가격적인 인상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라면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밥상 물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접근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샘표나 샘표식품 같은 기업들, 원래는 미중 갈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지만,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빵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원래는 조금 소외되는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한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주인데요. 방산주들도 지금 현재 용산 이전 이슈로 인해서 한번 들썩거림들이 다들 있다가, 최근에는 또 인수위에서 사드 논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사드 배치한다는 것이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국방비 예산이 증가를 하면서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그 미사일에 대한 수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방산주에 대한 빅3,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군들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G 넥스온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고, 대신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니드라는 기업도 한번 급등을 맞이하면서 크게 수익을 거둬들였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자, 빅테크와 퍼스텍 스펙코가 원래는 삼총사입니다. 항상 북한 관련된 이슈가 드러났을 때마다 주가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테마적인 부분 자체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물 관련주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리튬은 또 전기차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결국 리튬 가격을 못 이겨서 개발이 안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광물 가격이 그만큼 이상급 등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라든지 니켈, 니켈은 우리가 충전을 하고 난 다음 100% 넘게 차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니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망간이 있죠. 망간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광물 가격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귀금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이저금속들 가격 상관없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한번 강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좀 더 종목군들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주동원은 뭐 하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오르면서 그날 또 때마침 공개 방송이었는데 또 저의 길을 또 살려주면서 상한가를 좀 달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하고 현재 한국경제TV로 스카웃이 돼서 여러분들께 만나 뵙고 있고 방송은 월요일 밤 7시 30분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와 어느 홈페이지로 저희가 오늘은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전체 제가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경제TV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한 달에 49만원 할인 이벤트 진행하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계좌 보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할인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 한번 선정해보면 일단 BHI 우리가 핵연료 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원전 관련주 안에서도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샘표인데요. 곡물 가격 상승 그 중에서 대두 가격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샘표에 대한 주가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휴니드는 전술적 장비라든지 레이더망에 대한 부분 그것이 국방부 이전 사례도 있지만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사드 논쟁 자체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 또 휴니드입니다.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태경산업은 망간 관련주죠. 그래서 페로망간과 실리코 망간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번 주 상한가 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열심히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힘을 북돋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즐겁게 주식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